잘도 버티고 있군. 상황은 어떻지, 릴리트? 네, 폐하. 상황은 순조롭답니다. 다만 특이사항이 하나 있네요. 추정컨대 역시 구원자의 소환에 초시공 운명 결속자 탐색 프로토콜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상하게도 본래 소모되어야 할 리소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훨씬 많은 양의 대가가 지불되었다고? 네. 그래서 아폴리오는 본래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약화된 상태로 각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네. 하지만 어쨌거나 목줄은 순조롭게 완성되고 있으니 근 시일 내로 탑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 좋다. 어서 눈을 뜨거라, 아폴리온. 어서 깨어나 지상의 삿된 존재들을 심판하라. 종말의 여신이여, 과거에 네가 그랬듯이. 목줄이라. 영 좋은 기억은 안 떠오르네. 그렇지? 목줄 싫어. 근데 마녀야, 정말 괜찮아? 마녀는 저 여왕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목줄 같은 무서운 거 채워도 돼? 응, 괜찮을 거란다. 목줄. 그것은 정령들을 사역하기 위해 아주 먼 옛날 오만한 인간들이 개발한 도구. 싫어! 더 이상은 싫어! 그 어떤 정령이라도 한 번 목줄이 채워지고 나면 정령 술사의 어떠한 명령도 거스를 수 없다. 구원자님의 삶은 물렁한 정령술과는 다른 완벽한 지배의 수단. 수많은 정령들이 목줄로 인해 고통받았고, 그건 아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목줄은 분명 정령들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것이지만. 그냥. 부디 저를 용서하시기를. 당신이 지닌 상냥함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이야기의 완벽한 결말을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잘 풀리면 좋겠구나. 그렇지, 영아? 몸을 구성하는 감각이 점점 달라져가는 것이 느껴진다. 따스하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소중한 존재들의 얼굴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지만,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점점 마음 한켠이 식어가는 게 느껴진다. 나의 세상은 분명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점점 그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나의 본질. 끔찍하듯 끔찍한 내가 혐오했던 나 자신. 변하고 싶지 않아. 구원자님, 구원자님이 보고 싶어. 나의 운명, 나의 구원자. 부디, 부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사라져버리기 전에.
태양의 가호가, 태양의 가호가 사라져버렸어. 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이러다가 우리 왕국도 트로이카의 잃어버린 땅처럼 오염된 토지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유리아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더니 정말 죽을 상이구나, 구원자야. 그래, 인사 고맙다. 내 짐작건데 혹시 솔레이 왕국의 땅 때문에 그러느냐? 뭐, 나쯤 되면 척하면 딱이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아케나인에 온 것도 그게 걱정되어서니까 말이야. 구원자야, 클레르랑 린지 좀 불러주련? 그래, 얘들아, 잘 모여줘서 고맙구나.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마. 혹시 이 아케나인의 보물고 어딘가에서 왕관 하나 못 봤든? 유리아님이 평소에 쓰고 계신 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 말이야. 유리아님의 왕관 말씀이십니까? 네, 그건 어째서 여쭈시나요? 오, 그래, 그래. 이딴 말이지. 그럼 됐다. 너희들, 태양의 왕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고 있지? 그래, 솔레이의 지지 않는 태양. 여왕 유리아님께서 항상 쓰고 계시던 왕관 말이다. 구원자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럼 잠깐 옛날 얘기를 해주도록 하지. 옛날 이야기요? 나나 유리아님 같은 옛 정령들이 눈을 떴을 땐 말이다. 땅이 아주 아주 황폐했어. 특히 저 북부의 칼라르 같은 곳은 너무 극한의 환경이라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였지. 솔레이 왕국이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였고. 그래, 그렇지? 그렇고 말고. 지금의 솔레이 왕국이 풍요로운 건 다 여왕 유리아님이 쓰고 계신 왕관 덕분이야. 저기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아우렐리아 도시연맹의 장인들과 유리아님이 힘을 합쳐 만든 마도구, 태양의 왕관. 그건 착용자의 마력을 소모해서 솔레이의 땅에 태양의 축복을 내린단다. 하지만 분명 솔레이 왕국의 건국 역사에는 왕관에 대한 기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의도적으로 숨겼다. 칼라르의 생명을 가져온 눈의 현자가 지금 잊혀진 것처럼 말이다. 특히나 태양의 왕관은 물건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 그 존재에 대해 아는 자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았지. 그러니까 내 너희들에게 친히 이 왕관에 대해 알려주려고 방문한 거다. 그래, 하지만 본론은 이제부터다.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두 가지 과제가 있어. 하나는 여왕 유리아님의 탈환. 유리아님은 에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너희들도 그 점은 이미 잘 알겠지만 말이다. 예, 반드시 모셔올 겁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말이다. 바로 이 아케나인 성의 보물고에 있는 또 다른 태양의 왕관을 쓸 섭정을 찾는 거다. 아마 초기 모델이라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할 테지만 리미트가 걸려있지 않으니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으려나. 섭정
말씀이신가요? 그래, 섭정. 누군가가 서둘러서 왕관을 쓰지 않으면 조만간 태양의 가호가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 거다. 그렇게 된다면 땅이 썩어나가는 건 물론 마물들 또한 더욱더 늘어나겠지. 그러니 유리아님이 안 계신 동안에 누가 왕관을 쓸 건지는 너희들이 잘 정하도록. 나는 어디까지나 이 왕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유리아님 탈환을 돕기 위해 온 거니 말이다. 제국의 귀족인 내가 솔레이 왕국의 정치에 간섭할 수는 없지. 저는 구원자님께서 섭정 후보를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원자님, 지금 솔레이 왕국은 급작스러운 여왕의 부재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하물며 왕관에 대해 아는 자 또한 극소수입니다. 왕국의 양대 기사단을 통솔하는 저와 린지마저 몰랐을 정도니, 아마 이 정보에 대해 아는 건 기껏해야 레베카님처럼 아주 오래 산 정령이거나 아니면 유리아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들 뿐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구원자님께서 누가 왕관을 쓸지 선택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원자님께서 누가 왕관을 쓸지 선택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자님, 계신가요? 아, 다른 게 아니라 복구 작업이나 구호 물품 조달이 괜찮나 싶어서. 제이드에게 연락해서 지원받으면 어떨까? 작은 단위의 지시나 견적, 진행 같은 건 제이드 상단이 도와주면 구원자가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오랜만이에요, 구원자님. 얼굴이 영 좋지 않으시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탈리아를 통해 들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정말 마음만으로도 되겠어요? 자, 구원자님, 그럼 바빠 보이시니 빠르게 정리할게요. 트로이카 왕국에 일이 생겨서 저도 금방 가봐야 할 것 같긴 하지만 급한 자재의 공수와 인력 지원이 끝날 때까지 저는 아케나인에 머물 예정이에요. 물자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화석을 다양한 등급으로 구비해두었죠. 성벽 보수부터 시작해서 영주의 성 재건, 일반 시가주의 결계 마법 강화 등에 사용해주세요. 그 외에도 자잘한 내역은 여기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농? 네, 제이드님. 안녕하세요, 구원자님. 제이드 상단의 마농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아케나인 지부에 상주하면서 도시 재건을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마농은 저희 상단에서도 상당한 유망주로 예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해요. 문제없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줄 거예요. 맡겨만 주세요. 비용은 저희 측에서 미리 계산한 후 향후 구원자님께 별도로 참고할게요. 외부인인 저희들이 아케나인 재정에 직접 간섭하는 건 모양새가 나쁘니까요. 맡겨주세요. 구원자님께는 탈리아 관련으로 빚도 있으니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아드리죠. 그런데 보아하니 골치가 아프신 건 도시 재건 관련 때문만은 아니신 것 같네요. 괜찮으시다면 이야기를 조금 들어드릴까요? 그렇군요.
태양의 왕관이라 곤란하시겠어요. 저는 유리아님은 물론 트로이카의 왕과도 친교가 있는데다가 독자적인 정보망도 있어서 왕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그건 결코 쉽게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것도 납득이 갈 정도였죠. 아, 레베카님께서 구원자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양의 왕관은 전적으로 착용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발동되는 축복의 성질이 다르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뛰어난 무예를 자랑하는 자가 왕관을 쓰면 주변인들이 물리적으로 강해지기도 하고 저처럼 불을 불러들이는 체질이라면 주변인들의 금전운이 좋아지기도 하죠. 왕관을 누가 쓰냐에 따라서 솔레이라는 국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구원자님도 아시겠지만 왕관을 쓴다는 건 결국 임시로나마 솔레이 왕국의 대표가 되는 것. 그 왕관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할 인물은 논외죠. 게다가 솔레이 왕국 출신 정령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심하게 반발할 테고 구원자님께서 유리아님이 부재한 동안 왕국의 방향성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도 중요할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분명 잘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구원자님. 선생님, 태양의 왕관을 쓸 정령 후보를 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수호와 관련된 힘을 지니고 마력 또한 뛰어난 정령이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녀의 성향상 이 책무를 받아들여줄지가 관건이군요. 네, 기꺼이. 진심이신가요? 죄송해요. 구원자님은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꺼내실 분이 아닌데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버리고 말았네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리 많이 기다려주지는 못할 것 같아. 네, 알고 있어요. 캐서린 언니, 조금 눈앞이 아득해지는 이야기이긴 하네요. 제가 위대하신 여왕 유리아님 대신 태양의 왕관을 짊어진다니. 하지만 구원자님께서 정하신 바라면 지금은 이게 최선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제게 주신 그 신뢰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누군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 그러니 저는 각오를 다지고 구원자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의 성당이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아케나인 성당은 다른 곳에서 온 피난민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러니 로제, 나 대신
아케나인 성당을 맡아주겠어? 네? 제가요? 어떠세요, 구원자님? 괜찮으실까요? 하지만 저같이 약한 정령이 어떻게... 로제? 로제는 약자의 두려움과 강인한 자의 용맹함을 동시에 알고 있어. 그건 즉 여러 입장을 고려하여 남들의 마음에 지혜롭게 공감해 줄 수 있다는 뜻. 그리고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로제, 나는 그런 다양한 입장을 겪어본 상냥한 정령이 내가 없는 동안 나를 대신해 이 성당을 이끌어주면 좋겠어. 캐서린 언니. 네, 알겠어요. 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언니가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려 하는 것처럼 저 또한 성당에서 언니를 대신해 모두를 지켜보일게요. 네, 구원자님.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군요. 그럼 섭정 임명식을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죠. 캐서린님, 시계 준비가 끝나갑니다. 서둘러서 준비를 끝마쳐주세요. 네? 그야 물론이죠. 이런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걸요. 사실은 정말로 두려워. 태양의 왕관의 무게가,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내가 정말 그 유리아님을 대신해서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지키고 싶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 모두를 위해, 그리고 구원자님을 위해. 왕관을 쓰게 되면 저는 많이 약해지게 되겠죠. 저에게 이 왕관은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제가 목을 다치기 전에 꼭 유리아님을 다시 데려와 주셔야 해요. 네, 구원자님, 믿을게요. 그럼 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태양의 왕관을 쓸 정령 후보를 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수호와 관련된 힘을 지니고 마력 또한 뛰어난 정령이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녀의 성향상 이 책무를 받아들여줄지가 관건이군요. 네, 기꺼이. 진심이신가요? 죄송해요. 구원자님은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꺼내실 분이 아닌데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버리고 말았네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리 많이 기다려주지는 못할 것 같아. 네, 알고 있어요. 캐서린 언니, 조금 눈앞이 아득해지는 이야기이긴 하네요. 제가 위대하신 여왕 유리안님 대신 태양의 왕관을 짊어진다니. 하지만 구원자님께서 정하신 바라면 지금은 이게 최선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제게 주신 그 신뢰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누군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 그러니 저는 각오를 다지고 구원자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의 성당이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아케나인 성당은 다른 곳에서 온 피난민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러니 로제, 나 대신 아케나인 성당을 맡아주겠어? 네? 제가요? 어떠세요, 구원자님? 괜찮으실까요? 하지만 저같이 약한 정령이 어떻게... 로제? 로제는 약자의 두려움과 강인한 자의 용맹함을 동시에 알고 있어. 그건 즉 여러 입장을 고려하여 남들의 마음에 지혜롭게 공감해 줄 수 있다는 뜻. 그리고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로제, 나는 그런 다양한 입장을 겪어본 상냥한 정령이 내가 없는 동안 나를 대신해 이 성당을 이끌어주면 좋겠어. 캐서린 언니. 네, 알겠어요. 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언니가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려 하는 것처럼 저 또한 성당에서 언니를 대신해 모두를 지켜보일게요. 네, 구원자님.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군요. 그럼 섭정 임명식을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죠. 캐서린님, 시계 준비가 끝나갑니다. 서둘러서 준비를 끝마쳐주세요. 네? 그야 물론이죠. 이런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걸요. 사실은 정말로 두려워. 태양의 왕관의 무게가,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내가 정말 그 유리아님을 대신해서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지키고 싶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 모두를 위해, 그리고 구원자님을 위해. 왕관을 쓰게 되면 저는 많이 약해지게 되겠죠. 저에게 이 왕관은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제가 목을 다치기 전에 꼭 유리아님을 다시 데려와 주셔야 해요. 네, 구원자님, 믿을게요. 그럼 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부르셨나요? 라리맨님. 제 일품 치천사, 클라우디아. 지금 막 귀환했습니다. 귀환을 환영합니다. 하늘의 동포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때. 별이 지는 순간. 별들이 스스로를 산산조각내고 불태우며 그 빛으로 우리의 여신이 다시 돌아오는 걸 축복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모두가 기다려온 안식을. 라리만님? 클라우디아? 갓 귀환한 참에 미안하지만 부디 전환을 하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아우렐리아 도시연맹은 라리마님! 어째서 그런... 그렇구나. 결국 캐서린이 태양의 왕관을... 그간 고생이 많았네, 구원자. 이리저리 정신 없겠지만 나도 오늘 새로운 예언을 받아서 구원자에게 알려주러 왔어. 새로운 예언이요? 사실 나는 예전부터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 이상한 예언을 받았었는데 모든 빛이 사그라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태양과 죽음의 별이 입을 맞추는 순간 때는 도래할 것이다. 종말을 고하는 여신과 불어난 공허의 묘사.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발생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 유리아님과 관련된 예언이 아닐까 싶어.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내게 내려온 새로운 예언이야. 이윽고 다섯 번째 나팔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니 종말의 여신이 나타나 죽음의 검을 휘두르리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땅 위의 영혼들을 심판하고 지상을 멸할 권리를 지닌 내 기사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와 악마가 나타나며 역병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으로 온 땅이 뒤덮이리라. 지상을 굽어살피는 오래된 등불마저 그 빛을 잃으면 추방된 신들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불길한 내용이네요. 구원자님, 현재 방주는 가온 정령분들의 도움을 받아 수리 및 점검을 끝낸 상태입니다. 혹시 에덴 어딘가에 이변이 있을지 제 쪽에서도 조사하도록 할까요? 방주를 운용하는 데에 드는 만화는 결코 적지 않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구원자님. 그럼 바로 방주에 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하, 목줄이 준비되었습니다. 탑에 오르실 시간입니다. 그래, 알겠다. 가셨구나, 릴리트. 아폴리온의 기원을 찾을 기원의 탑으로. 이 옅어질 때마다 환청이 들려오는 건 언제부터일까?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책임져! 책임지란 말이야! 너희들 때문에 내 도시가 사라졌어! 정령술사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너야말로 미래를 이끌 존재다. 정령술사 따위! 정령 따위! 죽어! 죽어버려! 다 죽어버리란 말이야! 케이린, 내게는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만 해. 정말로 힘들겠지만 들어주겠어? 나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인간들의 말. 나는 그저 그 모든 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나의 사명, 인간의 왕으로서의 책무니까. 폐하, 괜찮으십니까? 평소보다 피로하신 기색이십니다만. 아, 그래, 별일 아니다. 그간 목줄을 조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난히 환청이 심하구나. 이제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예. 하, 드디어 오늘, 오늘 끝을 내겠다. 정령과 인간, 그 지긋지긋한 악연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릴리트, 탑을 개방하거라. 네, 폐하. 그럼 시스템을 기동하겠습니다. 시스템 기원의 탑. 지정 대상 아폴리온. 긴급 복구 코드 아포칼립스. 수집한 아니마 데이터와 백업된 유물의 기원 데이터를 동조화합니다. 공간 구체화 연산을 개시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무슨 일이야? 시스템에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지금 구원자님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기원의 탑에 입장했어요. 네, 높은 확률로
케이린 파우스트일 것 같습니다. 부원장님, 제가 빠르게 시스템에 접속해서 상황을 살필 테니 그동안 혹시 모를 전투에 대비해주세요. 넌 에덴의 평화를 위해 운명의 굴레가 너를 소환했고 이 과정에서 유리아의 힘을 희생했다. 그렇게 알고 있지. 그 반대라고는 생각하네. 너희는 예언을 잘못 해석했어.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거지. 운명의 굴레는 에덴의 평화를 위해서 유리아를 무력화하려고 널 소환한 거야.